3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 전남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면서 선거구가 대폭 재편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이 본격화됐지만 각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져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홍지영 대변인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지영입니다. 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전남 일부 선거구가 재편됐는데요. 어떻게 재편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전남 지역 전체 선거구 10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선거법상 인구 상한선이 27만 8천 명인데요. 이 인구 상한을 넘는 순천을 통과하지 않고 인접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와 경계 조정을 통해서 기존 단일 선거구였던 순천을 새로운 복합 선거구로 개편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순천 해룡면을 떼어내서 인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을 시켰죠. 그래서 순천 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순천 선거구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로 이렇게 복합 선거구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전남 선거구의 경선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전남의 10개 선거구 중에서 저희가 8곳을 경선을 실시했거나 아직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단 한 곳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전략공천, 그리고 또 한 곳은 단수공천, 이렇게 해서 현재 경선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여수 갑 한 곳만 남아 있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총선 또한 위축되고 있는데요.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전남도당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달 5일 저희 도당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다중 집합 장소에서 유권자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했고요. 또 당원 집회 각종 행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사무실에 또 후보자 사무실에 체온 측정기를 비치를 하도록 해서 우리 당직자 또는 방문자들 체온 측정을 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 집권당이기도 한 저희 민주당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네,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경선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3월 26일부터 이제 선관위에서 각 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 그 후보 등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3월 26일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3월 20일까지는 공천 작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전남 지역은 여수 갑 선거구 한 곳 빼고 모두 경선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수 갑 지역은 다음 주쯤에 이제 경선이 실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3월 20일까지 후보자 등록 이전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